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 오늘 저희가 오프닝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이 공을 가지고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은 다름 아닌 이 골프 공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해요. 알아보고. 아무래도 이 100타를 깨고 90대에 진입하려면 저에게 맞는 공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프로님과 함께 이 공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에게 맞는 공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출발하시죠. 제가 지금 공을 무려 세 박스나 든든하게 가져왔는데 네. 이게 지금 세 박스가 다 종류가 달라요. 네. 먼저 이 슈퍼소프트 네. 이거는 투피스라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이런 제품은 공이 전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예.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나 남자분이어도 좀 비거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아주 적합하세요. 이거는 그 다른 투피스라서 좀 다른 공에 비해 좀 딱딱하거나 예, 크게 딱딱하진 않고요. 이 자체가 이제 육각 딤플이 전체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딱딱하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그래요. 비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으면 투피스. 네. 자, 그러면 이게 슈퍼 핫이라고 이거는 지금 3피스인데 네.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타감이 아주 부드럽고요. 드라이버 샷에서 좌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이제 그린의 적중률이 아주 높은 공이죠. 이게 그러면 스핀량 같은 거는 투피스보다 더 훨씬 좋죠. 훨씬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요즘 뭐 제가 골프 기사 쓸 때나 항상 4피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네. 4피스예요. 네. 그럼 3피스보다 4피스는 스피드량이 더 많아요? 네. 아, 더 많죠. 더 무겁고. 그럼 이건 어떤 골퍼가 이런 걸 쓰면 돼요? 좀 이제 파워풀하게 스윙하시는 분이나 예. 거리 이제 많이 나시는 분들. 기존에 거리가 많이 나고 강력한 네. 스윙을 하신 분들은 4피스를 쓰면 네.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의 특성을 좀 알아봤으니 프로님과 제가 직접 쳐보면서 특성을 파악해보고 저에게 맞는 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알아봤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샷을 해볼 건데 잠깐 쉬면서 제가 프로님 알려주신 대로 이게 앞니에 두드려 보니까 이게 4피스고 이게 3피스인데 눈 감고도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해요. 네. 정말 달라요. 좀 이런 거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 샷을 해도 이게 2피스, 3피스, 4피스가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번갈아 샷을 해보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방금 프로님께서 2피스, 3피스, 4피스로 샷을 해보이셨는데 정말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스핀량이 다르니까 런이 차이가 났는데 저에게는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프로님처럼 멋지게 일관성 있는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에 올라가지 않 그린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술이 피스고 포피스고 소용이 없어. 다시. 네, 그린 위에 올라갔는데 투피스인데 런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탄도가 좀 높아서 탄도를 높이 쳐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저에겐 투피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그렇다면 쓰리피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지금 쓰리피스로 샷을 했는데 확실히 투피스보다 런이 확실히 짧아요. 아까도 그리 길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짧아요. 그래서 공을 더 멀리 보내지 않고 세울 수 있었어요. 3피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4피스는 어떨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4피스는 그린에 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프로님을 모시고 어떤 공이 저한테 가장 맞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또 쳐보니까 이 특히 어프로치에서 스핀 양에 그 따른 이 런이 네.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저
저에게는 어떤 공이 가장 어울리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피스가 네. 뭐 이래저래 적당하신 것 같아요. 3피스? 네. 저는 힘이 장사고 6팩도 있고 하니까 4피스가 맞지 않을까요? 4피스는 좀 버겁다는 느낌 드실 거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스핀 컨트롤은 좋아질 수 있지만 네. 거리가 좀 손실이 아, 되실 수가 있어요. 거리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그그 네. 그 적정선에 있는 3피스가 네. 좋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3피스로 연습해서 백타 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